미켈란젤로 가는 느낌이야. 부대표 부려먹기. 아니 그니까 완전 노예예요 노예. 아니 부대표지. 권한 없고. 권한 있어. 너한테 다 이름 해줄게. 떠든 사람 대표 누가 썼어요? 제가요.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단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새롭게 손님들을 초청해봤어요. 처음 보시는 얼굴들이 있을 텐데 깊고 유익한 지식들을 좀 같이 나눠볼까 하고 이렇게 초청을 해봤습니다. 우리 단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청년사학회라는 이제 역사단체입니다. 저희 단체의 목표는 일단 역사 전공자들과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역사에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데요. 역사의 대중화랑 역사라는 거에 자체에서 좀 다양한 토론 분위기가 형성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되게 다양해서요. 좀 같이 목소리를 내는 그런 지식의 장을 좀 만들고 싶어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던 차에 박비단님과 이제 알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 자리를 내주셔서 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됐고요. 저기 옆에 계신 분은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 지식도 엄청 많이 갖고 계신 저희 부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성함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박형우라고 하고요. 저는 장대석이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부대표님, 우리 대한청년사학회라는 단체를 이끌고 계십니다. 저도 역사의 대중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던 중에 엄청 하이에나처럼 한국의 역사 단체들을 좀 알아보고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해보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이런 단비 같은 단체를 알게 됐어요. 저희 단체가 메이저가 아니라서 찾기가 진짜 힘들었는데 저희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이제 저의 취지에 맞는 대중화나 구독자분들도 저처럼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위주잖아요. 그래서 시야를 넓히고 싶고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대청화 단체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광해군입니다. 좀 잘 맞는데요? 네. 제가 지금 첫 회다 보니까 좀 어색할 수 있어요. 날이 갈수록 우리 대표님과 부대표님의 변화된 모습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렛츠 네.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주제에 대해서는 좀 흥미를 돋구는 이야기 위주라면 오늘은 조금 더 속 깊은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주제로 정한 것은 광해군 이야기입니다. 광해군 하면은 영화 많이 떠오르시겠죠? 네, 그쵸. 대부분 네. 그 광해라는 영화를 많이 네. 떠올리고 두 네. 번째 이제 대립군? 네네, 그쵸. 이제 화정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어요. 드라마도 있었고요. 광해군 좀 이야기가 많잖아요. 성군이냐 폭군이냐 이렇게 또 많이 갈리기도 하고 드라마로 미화가 됐느냐 아니냐 이런 주제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역사는 좀 정해진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정답이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역사의 사료들로 분석해보고 추측해보고 이렇게 또 생각을 교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도 오늘 한번 그것을 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알려면 어린 시절부터 과거로 돌아가 봐야겠죠. 우리 광해군은 어떤 아이였나요? 뭐 광해군이 위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역사에 큰 획을 긋고 간 사람이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다뤄지는 거기 때문에 어린 시절들도 대부분 이제 똑같겠죠. 뭐 비범하지 않은 탄생. 네. 그다음에 또 뭐 이제 뭐 총명했다. 뭐 날개를 달고 네. 태어나거나. 뭐 그런 이제 네. 일반적인 어린 시절을 보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기록이 있으면 실록 정도? 실록에서는 이제 보면은 광해군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총명했다. 되지. 그때에서는 이제 선조와 사이가 굉장히 좋은 선조가 아끼는 아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아꼈네요. 네. 지금 우리 통설이랑 많이 좀 다르죠? 네. 선조는 광해군을 좀 미워했다. 그렇게 많이 알고 차별했다. 뭐 이렇게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어렸을 적에는 분명히 선조가 광해군을 되게 좋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 어떻게 좋아했나요? 막 총명했다는 이야기가 무엇이 총명하거나 이런
뭐 사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예는 보통 사료에 잘 안 넣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가 있는 경우는 진짜 총명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써요. 아. 예를 들어서 정조 같은 경우는 진짜로 총명해서 영조실록에 보면은 60대 그 할아버지가 영조가 이제 원자 5살짜리 네. 왕자랑 얘기를 하는 토론이라든가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실록에. 아, 그 근데 사도 영화에서 네.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송강호 씨랑 엄청 꼬마 정조랑 막 둘이 막 총명하다고 칭찬하고 네, 그러면은 실록에 나와 있어요. 근데 과외부는 그런 면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이제 단순히 글을 깨우치는데 빨랐다 이런 정도로만 실록에 얘기되어 있어서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해군의 가족 관계는 어땠나요? 광해군의 가족 관계를 보려면 일단 선조의 그 아내 관계도를 봐야겠죠? 일단 네. 첫 번째는 당시에 이제 황후가 있었는데 의인 황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후사가 없었거든요. 선조가 41살 될 때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실 적장자는 없는 상태였고 그 뒤로는 공빈 김씨라는 세 번째 이제 처업 사이에서 임해군과 광해군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임빈 김씨한테 난 게 이제 신성군과 그 뭐 자식들만 이렇게 열어 있었고 그러니까 후궁의 자식들만 있었다 네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세자 착공 같은 경우도 되게 미뤄왔었어요 네.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그 전란으로 세자 착공을 한 건데 거기에 세 명이 가장 핵심이고 그럼 그 중에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광해군은 또 적장자도 아니고 후궁의 둘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어떻게 이제 세자 책봉이 된 거죠? 아, 당시 그것 때문에 말이 되게 많았는데요. 임해군이 사실 첫째라서 그나마 후보군위에 제일 높았는데 평이 좋지 않았어요. 난폭하고 뭐 재물도 되게 축적하고 그런 사람이라 평이 안 좋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 게 광해군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거는 임진왜란 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네. 저도 이제 임해군이 성격이 난폭하여 뭐 책봉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듣긴 했는데 네. 난폭하다고 해서 어떻게 세자 책봉이 안 되죠? 부대표님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임해군이 결정적인 실책 하나를 저질렀기 때문인데요. 네. 박비단 씨 말대로 단순히 행실이 난폭하다고 하면은 논란은 있을지언정 세자로 책봉이 안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결정적으로 임해군은 의병 활동을 하기로 이제 선조의 명령을 받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 가서 무려 적군한테 잡혀버리게 됩니다. 일본군한테 거기다가 이제 선조에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비는 글을 쓰게 됩니다. 아, 서신을 보내게 되죠. 네, 그리고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전에 집이 유일하게 두 곳이 불탔다고 하는데 한 곳이 이제 병조판서를 지냈던 홍대순 그 다음에 임해군의 집 이렇게 두 개가 불탔다고 해요. 그런 점을 봐서도 임해군이 평판이 되게 안 좋았음을 알 수 있고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광해군이 세자 책봉을 거의 받게 된 게 기정사실 된 거죠. 그럼 임진왜란 당시에 세자 책봉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선조는 임진왜란 때문에 광해군을 세자 책봉한 거네요? 네, 그런 약간 좀 우연적 유소가 되게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경쟁자였던 신성군도 결국엔 나중에는 임진왜란으로 평안도로 도망가는 도중에 이제 죽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광해군만이 명실상부하게 남았던 거죠. 광해군이 이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세자 책봉이 됐으나 세자 생활을 되게 오래 했다고 알고 있는데 세자 기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나요? 먼저 그걸 알아보려면 세자가 왜 되었는지 그러니까 단순히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가족적인 요인 외에 다른 정치적인 요인도 봐야 되는데요. 네. 당시 상황에 있어서 일본군이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의주까지 쫓아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 조선 왕실에서는 빠르게 이제 후계자를 책봉해야 될 그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아까 말한 대로 이런저런 조건에 맞아들었기 때문에 광해군이 책봉이 됩니다. 네. 단순히 그냥 그 세자로 책봉이 된 거에 비상 상황에 세자가 책봉이 되었기 때문에 광해군은 여러 가지 의무를 갖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했던 활동이 바로 군조입니다. 이게 원래 선조는 그 요동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어요. 도망자. 네. 그 일본군이 빠르게 쫓아오니까 이제 겁에 질려서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요동으로 도망가서 명황제의 이 보호 아래 네. 있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명황제가 그거를 완곡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100명만 데려와라 이렇게 해서 사실상 거절의 뜻을 표현하고요. 그 선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 그렇다면 내가 나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 의도에서 분조를 행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선조가 사실상 하나의 조정을 이끌고 거기다 광해군이 다른 조정을 이끌게 하여 한 국가의 두 개의 정부가 생기는 그거를 맡게 된 것이죠. 그 영화 대립군에 나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네. 영화 대립군에 보면은 자세히 표현이 되어 네네. 있습니다. 근데 대립군이 얼마나 비슷한가요? 세자 부분에 네. 상당히 많이 표현이 되어 있죠. 세자는 비슷한가요? 세자 부분은 상당히 많은 표현이 되어 네. 있어요. 나머지는 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네. 한 점은 되게 네. 네. 광해군에 되게 높이 설 만한 점죠. 네. 그거를 이제 다룬 내용이 뭐 네. 대립군. 네, 대립군이다. 그냥 그 정도까지. 네. 근데 주변인 들이 너무 비현실적이어가지고 네, 좀 그렇죠. 보면서 판타지 영화를 아, 네. 보는 것 같았어요. 여진구의 광해군은 멋졌습니다. 네. 네, 광해군은 네. 실제로 함경도에 가서 의병을 모으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일본군을 격퇴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세자로서 굉장히 우등한 A+의 등급을 받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업적이 그쵸.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거기서 만약에 광해군이 죽었다? 그러면 네. 진짜 조선사에서 거의 이제 세종 다음으로 원탑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엄청난 세자로서의 엄청난 영향을 보여줬기 그쵸. 때문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제대로 한 사람으로 그런데 이런 네. 세자의 활동이 결국 광해군한테 좋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광해군의 이제 이후에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계속되는 이제 콤플렉스의 시작이기 때문인데요. 네. 광해군이 굉장히 이제 일을 잘하다 보니까 명나라에서도 심지어 이제 선조에게 너희 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잘하니 그 왕위를 올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정도로 광해군에 높이 평가를 하고 아버지를 뛰어넘을 지금 딱 상황이었네요. 상황이 네. 된 거죠. 선조도 그걸 느껴요. 신하들이 대놓고 아들한테 광해군한테 선의를 하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당시 조선 상황에서는 진짜 있을 수 없는 극히 드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보통 근데 아버지가 선의를 하겠다, 양위를 하겠다 이런 걸 발표하는데 그때는 그럼 신하들이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죠. 그 이제 하죠 선조가 그렇게. 그러면 이제 대신들은 그거를 받으면 진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 원래 보통 양위를 하겠다 하면은 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십시오. 네, 그거를 말했는데. 선조가 진짜 몇십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광해군도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나는 그 저런 상황 자체를 보기 싫은데 선조는 그냥 뭐만 좀 대비가 돼서 뭔가 좀 기분 나빠. 그러면은 아 나 이제 왕 그냥 그만둬야지. 우리 광해가 잘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대신들 나하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신들이 실제로 간복이야 계속 하는구나. 네네 간복이네. 대신들이 실제로 광해군이 왕이 되는 걸 반대한 게 아니라 대신들은 전부 다 광해군이 왕이 되길 바랬는데 선조가 이런 식으로 쇼를 선수를 치는 바람에 광해군은 광해군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대신들은 대신대로 반대받기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조는 자신의 권위를 확립하고 광해군에 있는 권위를 빼앗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저 겁니다. 저 이거 어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영화 사도에서 그 사도세자한테 양해하겠다 막 사도세자 와가지고 막 석고제재 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비슷한 맥락이 줄까 말까 계속 그러더라고. 왜냐면 뭘 잘못하면 양해한다 나 왕 안 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로 주겠다는 의도보다는 조금 네, 쇼를 네. 해서 누가 내 사람인지도 파악도 좀 하고 말 그대로 완전한 정치 쇼에 광해군은 이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더라도 몇 번은 좀 해보는 그런 게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왕인데 아 나 왕 계속 하고 싶은데 한번 장난으로 그만해볼까? 해서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갑자기 아 네 그거 좋습니다 광해군 주십시오 이러면 이제 아 확 찍히는 거죠. 쟤는 넌 숙청 이렇게 약간 그러면 역대 왕들도 다 몇 번 해봤겠네요? 네 그쵸 몇 번씩은 이제 태종도 이제 네. 선의쇼를 여러 번 보는 적이 있고 선의쇼라는 거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왕권 컴플렉스에 이제 다른 것도 많이 껴있는데요 네. 바로 이제 오랜 세자 시절을 거치면서 영창대군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적장전했던 영창대군은 당장 자신의 세자 직위에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는데요 그쵸. 거기다가 선조가 이제 영창대군이 3살 그 생일에 그 시를 영창대군한테 줍니다. 이야기가 두 개의 대나무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막 이제 자라나는 파릇파릇한 대나무 하나는 이미 다 자라난 검은 나쁜 대나무 이런 식으로 극명하게 대비를 시켜서 이제 파릇파릇 자라나는 대나무를 영창대군에 검게 자라나는 그 대나무를 광해군에 대비를 시켜서 광해군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 그 시에서 보여준 거예요. 나의 마음은 영창에게 있다. 모든 대신들한테 보여준 거죠. 거기다가 이제 세자 시절을 거치면서 아
전하의 뜻은 경창대군에게 있구나 이렇게 동조하는 신하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고 광해군에 분명히 뛰어난 공을 세웠지만 그만큼 자신에게 왕권에 대한 콤플렉스를 계속해서 쌓아오게 되는 그런 세자 시절을 겪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조가 자기도 적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해서 적장자에게 왕을 물려주기 위해서 광해군에게 계속 안 주려고 한 것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선조의 왕권에 대한 집착으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선조 자신이 그렇게 적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선조의 왕권은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근데 선조가 자신의 인사를 적극적으로 등용하고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권위를 확립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 와중에 광해군이 애써 만들어 놓은 왕권을 굉장히 위협을 하니 그거보다는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에게 더 마음이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그때 당시에는 맞는 해석한대요. 광해군 되게 불쌍하네요. 그쵸. 그 인생적으로 봤을 땐 되게 불쌍해요. 왜냐면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후궁의 둘째 아들인데 갑자기 세자 책봉이 딱 됐어요. 그래서 시켜서 전쟁 막 거기 나가서 분조 만들어서 18살? 정도였죠? 그 당시에. 네, 그래서 그때 막 해가지고 다시 왔더니 짠! 하고 적장자가 나와버렸어. 대신들도 이제 대놓고 이제 무시를 하니까. 왜냐면 이제 약간 변했으니까. 네. 좀. 당시 주도 세력이 이제 북인인데 대북과 소북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 소북파가 이제 영창대군을 중심으로 해서 배팅을 한 거죠. 인생 배팅을 해서. 영창대군 대 광해군. 네. 그래서 올인을 해서 얘를 왕을 만들어주자. 왜냐면 네. 선조가 당시에 총애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몰아줬는데 이제 영창대군이 어릴 때 선조가 죽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태자 책봉까지 못 받게 된 건데. 자, 이렇게 광해군이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그 불안함은 계속 됐나요? 네, 그게 계속 됐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영창대군이 일단 살아있잖아요, 적장자야. 그쵸, 그쵸. 그것도 일단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성계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이게 항상 왕이 되면은 중국, 중원에 가서 허락을 맡았거든요. 그걸로 계속 거절을 당해갖고 조선에 대한 건국에 대해서 문제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이제 광해군 같은 경우도 내가 왕임을 인정해주세요 라는 칙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나라가 동의를 안 해주는 거죠. 왜 굳이 너 앞에 임해군도 있고 우리 명나라 입장에서는 인정해주기 좀 힘든 약간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광해군이 거기에 있어서 약간 좀 집착을 좀 많이 보였어요. 자기가 안 그래도 지금 왕권이 되게 불안정한데 명나라한테라도 인정을 받아야지 이게 대의명분이 살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하들한테도 선조가 좋아하지 않았던 걸 인정하지만 명나라에서 인정했을 거 내가 왕이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영창대군의 존재 그 다음에 임해군의 존재 그 둘이 언제든지 내 왕위를 뺏을 수 있을 거라는 압박 이 되게 많이 시달렸어요. 지금 네. 형제도 살아있고 네. 명나라도 허락을 안 해주고 네. 근데 나는 왕이고 네. 주변 신하들도 나를 무시하고 네. 근데 왜 명나라는 허락을 안 해주죠? 당시에 이제 만력제 때 네. 그쪽도 세자를 계속 책봉을 하고 왕을 임명을 하려는 과정 중에 네. 정실 황후가 자식이 없던 거예요. 첩의 자식들이 또 여러 있었는데 비슷하네요. 조선의 상황과 네, 네. 그쵸. 오히려 장자를 먼저 책봉을 해줬으면 그게 오히려 더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특정 자식을 딱 집어갖고 얘를 왕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되게 총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명나라 상황에서요? 네네, 명나라에서.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상황과도 맞물려가서 진국본이라는 이야기가 되게 국본을 바로 잡는 논쟁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조선에 대한 영향을 받을까봐 조선이 똑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비밀을 줄까봐 네 나중에 황제가 그러면은 조선에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할까봐 법칙을 깨는 거를 되게 무서워해서 명나라의 관료들이 엄청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광해군이 그렇게 한다? 당연히 그거는 싫어했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명나라 정치의 희생양이 된 거죠. 그래서 계속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됐잖아요? 네, 그쵸. 일단은 왕이 된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신을 오고 할 때 뇌물을 되게 많이 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얘기 좀 해달라. 자기 돈 아니면서 돈 많이 쓰네요. 그쵸. 이제 광해군 때부터 뇌물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거는 저도 처음 듣는데? 이 왕은 뭘 많이 준다 해가지고 엄청 많이 뜯겼대요. 사실 명나라 사신에 대한 뇌물은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었는데 그 양이 광해군 때부터 엄청 많이 늘었다고. 그 전에는 선물 요 정도였는데 이제 뇌물이라는 단어가 제가 하나 배워가네요. 네. 그 스트레스 시달리다가 임해군을 먼저 영모 혐의로 묶어가지고 내친 거죠.
영문은 쳐서? 뭐 막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약을 내밀어서 이제 죽이게 되는 거고. 영창대군 같은 경우도 되게 유명하죠. 개축년에 난 옥사라고 해서 개축옥사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은 뭐지? 병신년이 정년이었죠? 네. 개축년이라서 개축옥사다. 네. 네. 아, 지금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하필 왜 그게 생각났을까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영창대군은 뭘로 보낸 거예요? 애기인데 못 엮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제 대부분 영모를 할 때 보면은 아, 그 왕이, 저는? 그러니까 예, 임해군 자체도 원래 영모의 생각이 저는 없었다고 봐요. 아. 반대 세력을 다 같이 줄줄이 같이, 소세지. 같이? 어. 아. 소세지. 패키지로. 어, 그러니까 소세지 소세지로 다 묶어갖고 다 이제. 장애군한테는 완전 그 좋은 거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정적을 내 네, 제거할 수 있는. 근데 그게 또 빌미가 돼서 인조반정이 이제 발생하는 그렇죠, 원인인데 그렇죠. 좀 안타까운 사실은 영창대군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면 방에 가둬놓고 불을 뗐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사우나 있죠. 네. 사우나에서 그냥 못 나오게 문을 닫아버 문을 잠가버린 거. 저 나쁘다. 진짜 못됐네요. 이 야사예요 그거. 아 진짜? 예, 그 열려식 일세에 나온 얘기고 아. 그 실록에는 병으로 죽었다 돼 있어요. 아. 근데 무슨 병인지 안 나와서 이 열려식 기술이 사실상 맞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것도 아. 있어요. 아니 그래도 왕족인데 네. 자기 왕권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했음을 알 수 있어요. 왜 웬만하면은 왕이 오르고 나서는 진짜 영모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그렇게까지 막 그러니까, 나서기가 힘든데 보통 유배를 보내는데 좀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럼 또 다른 건 뭐죠? 제가 한번 네. 설명해드릴까요? 탕혈에 비상을 섞은 거예요. 그때 사약은요? 네. 그래서 안 죽어갖고 막 몇 사발씩 계속 먹고 막 송시열 같은 경우는 한 20사발 먹고 죽었나? 어떡해. 그 먹고서 계속 이제 그 멀쩡해서 혈액순환 할 때까지 계속 돌아다니는 애들. 네. 송시열 같은 경우는 전혀 안 통해가지고 그렇고 또 어느 경우는 이제 그 워낙 비싸잖아요. 막 한 샷 탁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 두 번째 샷 했는데 안 죽었어요. 세 번째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약 만들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 내일 합시다 이렇게 된 경우도 있대요. 어머, 그리고 내일 죽었어요? 내일 죽은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그 약 제조하는 사이에 이 사람 사실 무죄다 이래가지고 풀려난 경우도 있어요.